안녕하세요. 6월 14일 투데이미닛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들려온 반가운 소식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텐데 한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면제를 한국 정부가 발표했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연 누가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될 것이냐.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거는 그동안 왜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까지 그 자가격리 면제 대상은 누구냐면 어떤 사업자 아니면 부모가 그 사망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한해서 자가격리가 면제가 됐는데 그 면제도 원래는 2주 자가격리인데 일주일만 면제를 해주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한 후에나 가능한 일이어서 사실상 그 이제 한국을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간다거나 했을 경우 이게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그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그 왜 그런 미국에 계시는 한 한인분이 그런 그 청원을 올리기도 했어요. 그 위독한 아버님을 임종 전에 꼭 뵙고 싶다 이런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주위를 되게 안타깝게 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건 이 일주일 면제가 아니라 전체 2주 전체에 대해서 완전히 자가격리를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한국 입국했을 때 자가격리 없이 완전히 없이 이제 그 바로 가족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구체적인 대상을 먼저 살펴보면 먼저 그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그 다음에 인도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 국가에서 입국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 이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제외국민 중에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 면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직계가족 사망 시에나 가능했는데 사망과 상관없이 여부와 상관없이 그냥 일반적인 방문도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을지 일주일 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단지 형제 자매 방문은 이번 조건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계 존 비속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 그 다음에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뭐 증조부 다 가능합니다. 방문이. 그 다음에 뭐 자녀 아니면 손자, 손녀 뭐 다. 그 방문한 경우 그 자가격리 면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단지 나의 형제 자매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의 경우에는 만약에 내 배우자의 부모님도 가능한 거예요. 그게 뭐 장인 장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부모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자가격리 면제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가려면 여러 가지 이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하는 부분이 좀 귀찮을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자가격리가 면제가 된다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먼저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등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한국에 기업인 종합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격리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관계, 그러니까 내가 제출하는 게 뭐 사업상이 될 수도 있고 학술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된 부처에서 그 요건을 심사한 뒤에 격리 면제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그 기업인 종합지원센터에다 먼저 접수를 하셔야 돼요. 전화번호가 1566-8110 여기로 전화를 하셔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 사업의 중요성, 긴급성 등에 대비해서 입증이 되는 경우에 해당 기업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계약 체결이나 신규 설비 구축 등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필수 업무가 아닌 경우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필수 업무인 경우만 가능했었는데 이게 다 확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업이 대표로 그 신청을 해두면 그 직원들은 그냥 자가격리 없이 자유롭게 한국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직계가족 방문 경우 이거는 국적하고 상관이 없어요. 먼저 그러니까 해외
계시는 영주권자, 일반 비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시민권자들도 다 가능하십니다. 그 대신 단지 백신 예방접종 완료하셔야 되고요. 그 가족관계 서류 같은 것들을 해서 이게 직계 가족이라는 게 우선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제외 공관에 이 경우는 그 제외 공관에 그 접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다 접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에 뉴욕에 계시면 뉴욕 총영사관에다가 그 격리 면제 신청서,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예방접종 증명서, 그러니까 백신 접종 증명서,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뉴욕 총영사관에서 서약서 같은 거, 이그 양식을 줘요. 그러면 거기다가 사인만 해서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되는데요. 그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는 뭐 발급 일자가 그렇게 상관은 없대요. 예전에 뭐 내가 발급받았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 그냥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류들은, 이 모든 서류들은 그 이메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총영사관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이 해당 란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 신청서도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고, 그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백신 접종 증명서, 아마 여권사본도 필요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이메일로, 거기 나와 있는 이메일로 보내시면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여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저희가 이제 그 미국에서 하면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발급하는 그 하얀색 종이에다가 이제 다 이렇게 적으신 거를 받으셨을 텐데, 이거를 가지고 아마도, 그러니까 아직 확정은 안 됐어요. 이게 7월 1일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대강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그 백신, 그 미국에서 발급하는 그 백신 접종 증명서를 가지고 뭐 접종 의료기관이라든가 보건소나 약국 같은 데서 발급하는 뭔가 추가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부터 막 해갖고 접수해서 난 7월 1일 당장 갈 거야.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이 면제, 그 자가격리 면제서도 발급이 되는 거니까 7월 1일이 돼야 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 다음에 시민권 가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내가 한국에 있는 방문하고자 하는 곳이 직계 가족임을 증명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게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뭐 그거를 발급을 받아서 이렇게 주는,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안 되고,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뭐 출생 증명서, 아니면 결혼 증명서, 사망 증명서, 뭐 여러 가지 증명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가족 간의 직계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연결 고리만 어떤 증명서건 간에 그게 성립이 되면 그런 증명서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결합해서 입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 자체가 말소된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가족관계등록부와 신청자의 제적부 또는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이런 걸 결합해서 직계 가족임을 입증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권자 분들도 어떤 서류가 됐건 직계 가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서류들만 잘 결합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제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자만 이렇게 자가격리 면제 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백신을 맞은 사람만 되느냐? 이걸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한국 정부에서 세계보건기구 WHO의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만 가능하다. 이 안에는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 백신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미국에서 맞는 게다 포함이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백신 접종하신 분들은 뭐 전혀 여기서는 걸리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다 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 백신 접종을 2회까지 모두 마치셔야 되고요. 1회만 접종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2회 접종을 마치셔야 되고, 2회 접종한 지 2주가 지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얼른 서둘러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예요. 만약에 이제 부모가 뭐 본인은 백신 접종도 완료했고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도 다 발급을 받았는데, 내가 자녀를 데리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는 사실 백신 접종 증명을 할수 없으니까 이 아이들은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과 같이 과연 동반 입국이 가능하냐, 자가격리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6세 미만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6세 미만 자녀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 없더라도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6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 그냥 데려가시면 안 되고요. 그 대신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도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을 미국에서 받고 그다음 비행기를 타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가 없어도 된다는 거 조건이 붙은 거죠. 그러면 6세에서 18세, 다 미성년자죠. 그럼 6세부터 18세 사이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 여기에 있는 자녀들은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어야지만 그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이게 문제는 6세부터 12세, 11세까지예요. 12세 이상은 지금 미국에서 파이자 접종이 가능한데, 요 6세부터 11세 아동들은 그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7월 1일이 돼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동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여기에 대한 지침들이 따로 발표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동들의 경우는 6세 미만만 백신 접종 증명서 없이 자가격리 면제서 받을 수 있다는 거, 요거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을 받아서 한국을 입국을 하면 자가격리를 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바로 그냥 가족들 만나러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계속해서 그 입국자들에 대해서 관리를 하죠. 어떤 관리를 하느냐? 우선은 이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받아서 한국 가시는 분들은 PCR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CR 검사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만약에 한국에서, 아니 미국에서 출국하기 전에 72시간 안에 PCR 검사 증명서를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검사 한 번을 제외될 수 있어요. 한국에 가면. 그러니까 원래는 PCR 검사 받지 않고 가면 한국에서 총 3차례 진단 검사를 받아, 그 코로나 검사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PCR 검사서를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그 입국 당일에 한번 받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한번 받고, 그러면 끝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PCR 검사서 안 가지고 가는 경우는 3번 받는다는 거죠, 검사를. 근데 PCR 검사는 의무사항이 아니, 검사 결과 가져가는 건. 이 경우만요. 자가격리 면제서 받는 경우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코로나 검사하는 거는 다, 그 검사 비용은 본인 부담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미국을 출국할 때까지, 그러니까 한국에 머무는 동안 그 한국 정부의 자가진단 앱을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매일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신고해야 돼요. 열 체크해서 내가 오늘은 몇 도입니다. 이런 거다 보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지키면 자가격리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7월, 말씀드렸다시피 7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아직은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조금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거고, 제가 앞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데이 미니에서는 여기까지입니다.